네, 안녕하세요. 보아입니다. 새 앨범 베러도 잘 부탁드립니다. 20주년? 그게 정말 쉬운 시간이 아닌데라는 게확 와닿거든요. 느낌이 어떤가요? 20주년 축하드려요. 이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. 저도 아직 어색하긴 해요. 뭔가 20주년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거창한 말이라서 실감이 안 되기도 하고,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축하도 받았고, 또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, 제가 제 입으로 20주년이에요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. 저는 이번에 이제 타이틀곡이 유영진 이사님 노래인데, 정말 저는 사실 좀 감회가 새로운 게, 제가 1집이 아이디 피스비가 유영진 오빠의 작사 작곡이었고, 그 당시 때 영진 오빠랑 이수만 선생님이랑 저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. 근데 20주년 앨범에 또 타이틀곡을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다시 으쌰으쌰 했던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, 또 나의 데뷔 시절이 떠오르고 해서, 또 그런 의미로 저에게는 많은 의미 부여가 되는 앨범이에요.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네. 지난 20년 활동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보아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. 너무너무 많은데요. 일단 아무래도 넘버원 때 대상 받았던 기억이 가장 크고, 제가 요즘에 20주년이라서 그런지 예전 영상들이 SNS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봤던 게 이제 지금은 마마고, 제가 했을 때는 MKMF였는데, 그때 걸손탄 무대가 너무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봐주시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그 무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걸손탑 네. 무대요. 데뷔 20년이지만 아직 젊은 나이에 가수로서 큰 성취를 거뒀는데 앞으로 또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. 30주년 맞고 싶어요. 아, 이게 진짜 쉬운 이야기가 진짜 아닌 거 아실 거예요. 오래 활동해 보신 분들은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나훈아 선배님 무대 보면서 되게 반성 많이 했거든요. 뭘또 반성을 했어요, 또. 20년은 애기야 이러면서.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른 10년이 있을 거고 20년이 있을 테지만, 일단 저는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기 때문에 몸 관리 잘 해서 계속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를 관리하는 게또 저의 임무인 것 같고, 앞으로의 목표는 딱 정해놓진 않았지만, 앞으로 30주년은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네, 오늘 기자간담회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제 앨범 베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오늘이 12월 1일, 12월의 첫날이에요.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, 저 보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